이번 시간에는 4분의 3박자 소개와 G코드, D코드, 코드 체인지, 그리고 D코드, C코드, 코드 체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 노래 연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4분의 3박자. 자, 4분의 3박자는 4분음표가 한 박자의 기준이 되고 한 마디에 세 박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음표는 두 박자가 되고 점 2분음표가 세 박자가 되겠죠. 그래서 한 마디가 하나로 시작해서 셋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박자를 세실 때 항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G코드와 D코드 코드 체인지 연습입니다. G코드. 그 다음에 D코드는 이렇게 잡죠. 일단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쳐보세요. 이 연습이 충분히 잘 되시면 4분의 3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셋 하는 순간에 코드를 누르고 있는 왼손을 떼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은 D 코드와 C 코드의 코드 체인지. D 코드, C 코드. 자, D 코드와 C 코드를 잘 보시면 D 코드의 3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의 폼과 C 코드의 3번 손가락, 2번 손가락 폼이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손목과 팔의 각도는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손가락만 보면은 줄만 이동한 형태죠. 2번, 1번 줄을 누르고 있는 3번 손가락, 2번 손가락이 5번, 4번 줄을 누르게 됩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코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세요. 자, D 코드일 때는 손목이 약간 더 벌어지긴 합니다. 손목과 팔이 조금 더 옆구리에서 살짝 벌어지죠. C 코드 할 때는 옆구리 쪽으로 조금 더 팔을 붙이셔야지 코드를 좀더 쉽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습도 4분의 3박자로 박자를 세가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은 생일 축하 노래입니다. 화면에 전체 악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G키로 된 악보를 예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는 못 갖춘 마디이기 때문에 노래 시작하는 부분 생일에서는 기타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축하합니다부터 기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줄은 계속 세 번씩 치시면 됩니다. 노래를 먼저 시작하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거를 기타를 연주를 하게 되면 혼자서 연주할 때는 이렇게 뭐 예비박을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 이서 연주할 때는
하나, 둘까지 주시고 셋에 같이 생일이 들어가면 되겠죠. 뭐 같이 연주를 하게 되면 뭐 눈빛으로 박자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런 훈련이 조금 덜 됐다면 앞에 하나, 둘, 생일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하나, 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연습이 덜된 상황이라면 한마디를 예비박을 더 추가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줄 연주가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마디, D 코드와 C 코드가 나오는 부분. 자, C 코드 위에는 C 코드가 나오는 부분에는 느림표가 나옵니다. 뭐새 눈처럼 생긴 게 있죠. 그게 느림표인데 원래의 음 길이보다 두배 정도 길게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제로 노래한 것도 들어보셨듯이 그냥 정박자로 한다면 그 마디만 연주하면 D 코드, C 코드 부분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셋은 연주를 하지가 않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연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스트로크를 하지 않죠. 하나, 둘, 셋. 자, 그런데 두 번째 박자에 느림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음을 길게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박자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자, 혼자서 연주할 때는 충분하게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기타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하신 다음에 꼭 노래를 부르시면서 연습을 같이 해보셔야 돼요. 기타만 치시면 막상 노래를 하면서 하실 때잘안 됩니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느는 거니까 안 되더라도 자꾸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자만 세면서 기타 연습을 하실 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세 박자씩 코드가 나올 경우에는 새 앱 탈 때만 코드를 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익숙해지시면 박자를 굳이 안 세주셔도 몸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두 번째 마디일 경우 박자를 세면서 연주할 경우에는 하나에서 손을 떼주셔야 돼요. 하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둘. 정박자로 센다면 새 애탈 때 손을 떼면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악보에는 손을 떼야 되는 타이밍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박자를 세시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몸에 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박자를 안 세셔도 자연스럽게 적절한 타이밍에 손을 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자, 예제 음원하고 예제 악보는 A키, D키, G키 세 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자, 노래하기 편한 버전을 악보를 완벽하게 외우셔서 악보를 보지 않고 연습할 수 있도록 연주를 할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은 세 가지를 다 하시고요. 본인이 노래하기 편한 키를 정해서 완벽하게 외워서 아무 때나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바로 연주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뭐 간단하고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뭐 기타를 조금 쳐보신 사람들은 뭐 간단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타를 전혀 못 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해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